깊은 산을 돌아 나온 맑은 바람이 천년 바위를 스치면 오늘도 한 번의 인연이 새겨집니다. 해와 달이 새겨놓은 치유의 약속. 하만, 방어산, 마의 약사열의 삼존 입상입니다. 낙동강과 남강이 어우러져 아름답게 피어난 고장, 경남 하만. 하만과 진주의 경계가 되는 방어산 기슭에는 오랜 시간 병든 중생을 치유해온 부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만 방어산 마의 약사열의 삼존 입상은 방어산 큰 바위에 약사열의 부처님과 일광보살, 월광보살을 새긴 마의불입니다. 신라 애장왕 2년에 조성이 되었고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만은 구서당 10정 국가제도 시기에 소삼정을 설치했던 지역입니다. 군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컸던 지역입니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던 이곳에 만들어진 방어산 마의 약사열의 삼존 입상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요? 남쪽을 향한 절벽에 새겨진 마의불은 한 폭의 큰 그림 같은 모습입니다. 가운데 서 있는 부처님은 커다란 손에 약그릇을 들고 있어서 약사열의 부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은 긴 타원형이고 거대한 몸집에 비해서 어깨가 좁게 표현된 형태입니다. 힘없이 표현된 신체에는 긴장감을 느낄 수 없는 모습인데요. 8세기 활력 있고 긴장감 있는 이상적인 불상의 표현이 9세기가 되면서 현실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양쪽의 협시보살은 모두 본존부를 향해 자연스럽게 서 계신데 왼쪽은 일광보살이고 남성적인 강렬한 인상이 특징입니다. 오른쪽은 월광보살로 눈썹 사이에 달의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질병의 고통에서 구원한다는 약사열의 부처님과 해와 달을 상징하는 두 분 협시보살이 사람들의 하소연을 듣고 있는 것 같은 표현입니다. 근엄한 표정하고 다르게 손, 발의 모양이 어색해 웃음이 지어지기도 합니다. 해와 달처럼 익숙한 두 분의 협시보살과 중생의 고통을 치유하는 약사열에는 오랜 시간 이곳에서 편안함과 위로를 건넸습니다.
함암 방어산 마의 약사열의 삼존 입상이 새겨진 이 바위에는 마의불과 함께 명문이 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의불을 조성한 연도와 마의불을 조성한 사람, 마의불이 조성된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정원 17년, 당나라 황제의 연호로 801년에 해당하는 연도입니다. 왕실의 안녕과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마의불은 조성 연대를 추정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함암 방어산 마의불에는 절대 연도가 기록된 특별한 경우라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통해 여러 상황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 마의불 연구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해와 달에 뜨고 짐과 같이 변함없는 부처의 마음은 바위에 그린 약속이 되어 중생을 어루만집니다. 하나의 선으로 새긴 치유와 구원의 완성. 함암 방어산 마의 약사열의 삼존 입상입니다.